준자야. 네. 올 한수가 내한테 어떤 아들인지 알제? 알제라. 한수는 아줌니가 살아가는 이유 아니겠어. 그래 맞다. 다정다감하고 속도 깊고 나는 우리 한수 하나 믿고 산다. 그거는 누구보다 춘자 네가 더 잘 알제? 예. 극한데 그런 아들이 변했다. 미친다. 완전히 핵가다. 춘자, 네 만나고서 말이다. 아줌니, 아줌니는 어째서 내가 그렇게 싫어? 아줌니 내 좋아한 거 아니었어? 아, 내가 딸부터 살가워서 좋다면서요. 아, 그래서 중매도 선도하고. 딸 같아서 좋았지. 딸 삼고 싶었지. 극한데 며느리 까물은 아니다. 나는 너를 내 며느리로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단 말이다. 아줌니. 준자야. 나는 우리 한수가 네보다 더 나은 여자랑 결혼했으면 좋겠다. 그러니까 네. 꼬마 여기서 정리하는 게 어떻겠노? 한수랑 헤어져라 이 말이던가요? 그래. 나는 우리 한수 아까봐서 니한테 못 주겠다. 아줌니 참말로 잔인해요. 참말로. 준자였지. 우리 엄마가 하는 말은 나는 내가 하나도 안 부끄러운데 네 내가 부끄럽냐? 그게 뭔 소리고? 난 지금까지 부모 없이도 씩씩하게 잘 살았어요. 분장사하는 것도 나는 하나도 안 부끄러워. 근데 아줌마는 나한테 왜 그런다냐? 미안하다 준자야. 내가 엄마 대신해서 사과할게. 그만하자. 뭐라고? 뒷구녕이 막혔냐? 나는 저런 소리 들으면서까지 니를 만날 생각이 없으니까 그만 헤어지자고. 네 다시 말해봐라. 지금 헤어지자 했나? 그럼 우리는 처음부터 잘못된 만남일게. 그만 헤어지자고.